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진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서쪽에서부터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에 남부지방과 충청남도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아침과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새벽과 아침 사이에 남부지방은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에서는 강수는 약하겠으나 늦은 오후나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산간과 남해안 지방, 지리산 부근,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돌풍을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다소 많은 비가 오겠으니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에는 서해안 지방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방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각종 간판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겠으며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해상에 높은 물결로 인해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